드디어 하나 씨의 본격 요리 시간. 이거 앞치마 하세요. 아, 안 해도 됩니다. 아빠 하세요. 이거 다 튈 텐데요. 아, 괜찮아. 튀어도 돼. 아니요. 오, 진짜 잘 어울린다. 뭐라고? 세대가 아이템이 많구나. 세대가 아이템이. 세대. 세대가 아이템. 오늘은 무슨 요리 한다고? 오늘요. 뱃살 쟁반이라고도 하는. 뱃살 쟁반? 네, 뱃살? 네. 뱃살 쟁반은요, 사실 북한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음식이고요. 소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음식이 됐는데요. 그 뭐 한 쟁반에 어울려져서 이렇게 친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음식이라서 일단 대접한 거고요. 북한에선 특급 보양식으로도 통한다는 뱃살 쟁반. 소고기 뱃살과 채소를 넣는 것이 기본이지만 바닷가 출신이자 셰프 꿈나무 하나 씨는 왕문어까지 넣어 더욱 특별한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네요. 야, 너보다 크다, 야. 에이, 나보다 크진 않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 농담할 때 안 받아주면 약간 뭐라 그러고 내가 농담하면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봐도 돼요. 아니, 제가 키 얼마나 민감한데. 아, 키 민감한 거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뭐, 제가 더 민감해요. 요게 바로 도토리 기재기 아닙니까? 그러게 왜 키 얘기를 꺼내고 그러? 작다고 야빠지 말란 말씀. 야무지게 왕문어를 손질하는 하나 씨. 하지만 동생을 보는 오빠 마음은 마냥 편하지는 않은가 본데요. 야, 칼도 너한테 왜 이렇게 막칼인데 너한테 커 보이냐? 제가 작아서 그래요. 손도 애기 손 같아갖고 고사리 손 같아갖고.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오빠 표정을 보아하니 동생 하나 씨가 신기반기한 모양. 노심초사 걱정하던 알렉스 오빠, 채소 손질이라도 하겠다며 돕고 나섰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걱정 마십시오. 오, 잘 쓰시는데? 야, 넌 어떻게 이겨봐?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되겠어? 뭐야? 이렇게 내가 넌 어떻게 이겨? 안 그래? 아이, 못해. 난 못해. 난 네 앞에서 요리 안 할 거야. 난 못해. 몰라. 천천히 해요. 이게 뭐라고 하고 이렇게 이를 꽉 물고 해. 뭐라고. 아니, 제가 이를 꽉 물었다고 그래요. 전 뭐 이 정도 써요. 자료 한번 보시죠. 얼굴까지 시뻘개져가지고. 얼굴은 아까부터 빨개졌거든요. 제 거. 그리고 하나 거. 입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는 너무 칼을 눌러서 썼기 때문에 채소가 좀 텐션이 많이 죽었죠. 제 거는 얇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유, 난 못 이겨. 진짜. 못 이겨. 안 해. 자, 이제 그만. 하나 씨가 선보이는 북한식 뱃살 쟁반은 각종 채소와 소고기 양지를 전골 냄비에 깔고 양지와 채소를 우린 육수를 자박하게 부어 끓여내는 요리. 삶은 달걀과 메밀면도 함께 곁들인다네요. 뱃살 쟁반이 보글보글 익어가는 사이 이제는요, 맛있는 밥을 만들어 보려고. 밥. 이게 완자밥이라고 하는 건데요. 완자밥? 밥완자라고도 하고요. 밥완자. 사실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집에서 음식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완자밥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약간 고로케처럼 그렇게 약간 간편하게 먹는 들고 다니면서 한 개씩 종이에 싸가지고. 북에서의 추억이 담긴 완자밥. 먼저 향긋한 향이 일품인 오파와 깻잎을 다진 다음 밥과 함께 달달달 볶아주는데요. 볶음밥을 동그랗게 뭉쳐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바삭바삭 완자밥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한상 차림이 완성되고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는 뱃살 쟁반에 하나 씨의 정성이 담긴 특별 식재료 왕문어 투척. 야, 이거다 이거. 카 기가 막혀. 야, 이건 진짜. 와, 양지를 한번 버섯과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아니 다저녁 시간에 웬 손님? 어 왔어? 누가 왔어? 아 잠시만요. 사실은요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아웅 아웅 아웅? 네. 하시는데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룸메이트. 네, 룸메이트. 반갑습니다. 저 알렉스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앉으세요. 아,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 친구분 성함이 저 은심. 하나 씨와 비슷한 시기에 탈북해 하나원 동기로 만났다는 은심 씨. 아직 남아 있으시네요, 약간. 저는 뭐 사투리를 바꿀 생각을 안 해갖고 그냥 있는 대로 살자 이 생각을 해갖고 지금. 그냥 짬뽕대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 아, 이렇게 섞어서? 네,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좀 잘라서 와, 이 문어 색깔도 기가 막힌다.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오늘 살아있던 거 네. 다 갖고 장봐갖고 온 거예요. 문어를 딱 한 피스를 이렇게 딱 해서 먹는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한 입 가득 넣고 보는 알렉스 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말래 말해 보시라요. 원재료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과 되게 맛이 없대요. 이건, 이건 대박이다. 그럼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빨간 와. 이런 식의 탕 요리 뭐 소고기를 못 먹을까요? 와. 그렇다면 노릇노릇 맛깔스런 빛깔에 김까지 모락모락 나는 갓 튀겨낸 완자밥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자, 이거는 그냥 손으로. 아, 맛있다. 쌀로탕이. 와.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서 탕이 굉장히 막 맵고 짜고 달고한 맛이 아니라 코 끝에서 계속 이제 우리 깻잎하고 샬로탕이 계속 도니까 이게 계속 구미가 돌게 해주네. 나랑 장사할래? 솔직히 이게 무슨 맛이 날까라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근데 아 지금 얘기하는데 친구는 대박!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국에서는 껍질 깎아서 먹잖아요. 저희는 씻어서 그냥 이 통째로 그래. 다 먹어요. 네. 껍질 깎으면 껍질채로 그냥 따로 껍질을 껍질을 먹고 껍질을 이렇게 네. 예, 이러고 하고 싶으면 눈치 딱 보고 이렇게 뜯어요. 네, 그리 뜯어 먹어요. 신기한 게 이 사과에 얽힌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아 그 거기 거기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사과랑 얽힌 일 중에 또 아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아빠가 사실 그 제가 10살 때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찾으러 가신다고. 네, 그때 잠깐 아빠가 저 데리러 왔었거든요. 그날 그 당시에 제가 3일을 굶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먹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사과가 제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이 사과를 세 알을 찾았어요. 그 사과가 어떻게 보면 그 사과를 먹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제가 아빠랑 헤어졌거든요. 다음 주 저희 아빠는 절대 그렇게
여기에 옛날 맛있어. 맛있어. 힘들다. 얼마나 잡나 보자 그러. 남심 북심 한솥밥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나요?